제주에 맞는 행정 체제를 찾기 위한 2차 도민 공론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경청회에서는 용역진이 각각의 모형안에 대해 장단점을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받았습니다. 네, 지난번 최저간을 제시했을 때 답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 연구가 허술한 것 아니냐 등등의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경청회 주요 내용을 문수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2차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지난 1차 공론화에 이어 이번에는 어떤 모형이 적합할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용역진은 모두 6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각각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원하는 모형을 정해놓고 개편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이른바 답정너 논란을 의식한 듯 모형 제시 배경을 반복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와 의견들을 첨가해서 다시 순위가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주도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더 다른 안들이 있으면 또 다른 안이 있을 수 있겠고 여기 어떤 변형적인 안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저희보다 더 중요한 것은 70만 제주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방향,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용역진이 최저간으로 내세운 기초자치단체보다 현행 체제에서 민주성을 강화할 다른 대안을 찾자는 방안이 줄을 이뤘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지금 안고 있는 그 민주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건 뭐 저 도의사가 바꿔질 때마다 무슨 행정시장 직선제니 또 뭐 제주형 뭐 기초자치단체니 지금 이런 그 구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특별자치도면서 민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도의원을 얼마나 늘렸습니까? 그래서 그 도의 기능을 보강하고 거기에 실권을 주어서 그 책임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현재 특별자치 체제에서도 민주성을 올리는 제도가 많습니다. 또 앞서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자료 이미 삭제 등 투명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용역진에 대한 질타와 해명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와 연구 용역진은 모든 절차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하고 결과 역시 도민의 선택에 맡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불리하다고 빼면 그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다른 문제 제기를 받을 텐데 저희 연구진들이 최대한 투명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많은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단계별로 가고 있는 거라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지역별 도민 경청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모형안에 대한 2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 300명의 도민 참여단을 중심으로 수기 토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